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뮤직벙커의 정 작가입니다. 뮤직 벙커의 오 박사입니다. 오박사입니다. 한번 따라 해봤습니다. 네. 아, 네. 저희가 그 버퍼링이 걸릴만 하네요. 베스트 오브 미 듣고 왔는데, 아, 베스트 오브 미 너무 신났죠? 저는 그 다음에 더 신나는 곡 이번에 갖고 왔습니다. 잠깐, 아까 구라치신 건가요? 신나는 곡 하나 갖고 왔다 하지 않았어요? 신나는 곡은 하나 갖고 오고 더 신나는 곡은 하나 또 갖고 왔습니다. 아, 더 신나는 곡? 네. 아, 신나는 곡 하나, 더 신나는 곡 하나. 네. 오케이. 카테고리가 엄연히 다릅니다. 아, 더 신나는 곡? 네. 신나는 곡? 그래서 제가 갖고 네. 온그 노래는 이 디오니소스. 아, 디오니소스, 이 노래 좋죠. 저기 우리 박사님이 차에서 들을 때 제가 그 꽂히는 노래. 방탄 전곡 노래를 이제 한번 일주를 할 때, 예. 이제 제가 지난번에 다른 가수분들에서 얘기를 했지만, 차량 주행을 할때 이제 시끄러워서 잘안 들리는 부분들이 많은데, 예. 그 방탄 노래들, 많은 노래들 중에서도 좀 잔잔한 노래들보다는 신나는 노래들이 좀 많이 꽂히는 게 있었는데, 예. 이 노래는 가사도, 비트도, 그런 모든 것들이 너무 신나게 잘 들었던 딱 그, 아, 이 노래는 내가 이 영상을 찍었을 때 예. 소개를 안 해줘도 내가 좋다고 소개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아. 정도 마음을 먹었던 통했네요. 노래입니다. 네. 저는 이걸 왜 갖고 왔냐면, 네네네. 이 노래로 모든 연말 시상식 무대를 다 부셔버렸습니다. 아, 이 노래로? 예, 무대 한 번도 못 보셨죠? 아, 네네. 그럼 VAR 먼저 VAR 한번 요청합니다. 보고 네. 오겠습니다. 자, MMA 2019 방탄소년단 이제 라이브 아, 2년 퍼포먼스인데요. 전이네요. 예, 한번 보시다. 코로나 직전이네. 네. 이때 이렇게 다 같이 모여서 돌아가고 마스크도 안 싶다. 끼고 멜론 뮤직 어워드입니다. 드론인가? 아, 미쳤다, 구성. 야, 근데 화질 좋다. 와, 저런 무대에서 어떤 느낌일까? 그런데. 이건 편곡이 좀더 가미된 것 같아. 맞아. 연말용으로. 전조가 이렇게까지 길진 않았던 것 같은데. 씨, 등장 미쳤다. 아니, 내가 저번에 얘기했잖아. 군악대 사운드. 본격적으로 치고 들어올 것 같은. 딱 봐도 칼군무 보여줄 것 같은 그런 사운드잖아. 처음부터 맞아. 야, 씨. 미쳤다 진짜. 레알 말 타고 나왔네. 와. 클라스. 이거 진짜 현장에서 본 사람 진짜 소름 돋았을 것 같아. 전주만으로 압도하고 들어가는데? 그니까. 노래 안 부르고 앞부분에 하이라이트만 지금 루프 시키는데도 이 정도 파급력이면. 아니, 그래서 이렇게 하고 그냥 들어가도 소름 돋을 것 다음 무대 준비하러 가도 돼. 같아. 이 정도 파급력이면. 이게 아미 그 팬분들 그거 팬 복리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난 방탄소년단 팬들이 엄청 뭔 거지. 그러니까 이 곡이 무대가 멋진 이유가 무대 활용이 진짜 미쳤어요. 저 테이블을 이용한 뮤지컬 보는 거 같아. 그러니까 특히나 어워즈 무대들이 대부분 이런 좀 뭐라 그래야 되냐 장엄한 곡들 위주로 많이 뽑다 보니까 편곡도 많이 하고 거기에 근데 특화된 곡이라고 보면 될수 있을 것 같아. 와, 이분이 B지? 비. 멋있다 진짜. 제우가 왜 그렇게 취해 있는지 알겠다. 이분이 제이홉? 제이홉. 조금씩 익숙해 나가고 있어 지금 조금씩. 저 슈가? 아니 지민. 지민. 여기는 RM. 너무 독보적이야. 독보적이지. 근데 소리 목소리 들으면 목이 좀 많이 상해 있는 게좀 느껴져. 무대를 너무 많이 했어. 솔직히 계절도 겨울이지. 야외 무대지. 계속 공연 많이 하지. 그치. 하면은 잠도 목이 잘 나갈 못잘 수밖에 거고. 없지. 그러니까 피로를 잘못풀것 같아. 이거 준비해야 되니까. 오. 최후의 만찬 느낌이야, 또. 끝난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 이런 거에 팬들이 이제 난리 나는 거지. 와우, EDM. EDM 믹싱. 덥스텝.
아니 진짜 난 항상 아이돌 이렇게 보면 이렇게 살면 절대 뭘 해도 성공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아 잠을 안 자. 춤을 저렇게 추고 어떻게 저렇게 노래를 라이브를 하는 게 도대체. 오씨 비트 빨라졌어. 그니까 그럼 춤 템포도 빨라져야 되는데 어떻게 해 저거를. 의자 이번엔 테이블 위로 올라왔다. 약간 왕자를 돋보이게 해주는 그런 느낌이지. 야, 저 밑에서 잡고 있겠지? 안 넘어가게? 아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 사고 나면 안 되니까. 아 소름 돋았어. 이제 오랜만에 보니까 너무 진짜 보고 왔는데 리뷰 한 번 다 찍은 것 같아. 아... 네. 한번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저런 무대 한번 하고 나면 진짜 산소 호흡기 쓴다고 하더라고. 이거 기... 빨리 진정 또 시켜야 되니까 또. 안 그러면 진짜 힘드니까. 또 저 하나 무대 하나만 또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무대를 해야 되니까. 아 네. 그래픽카드 장착하셨죠? 아 네. 너무 엄청난 걸 보고 와가지고. 아 네. 집중을 잘 해야 되겠죠? 네. 그래서 차 그러니까 자 일단 음악 한번 들어봅시다. 네, 네. 렛츠고. 노래 자체가 이렇게 뭔가 서사가 있는 느낌, 웅장한 느낌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네네. 어 목소리 진짜 독특하다. 이펙터가 걸리긴 했지만 진짜 음색이 미쳐. 오 진님 보이스도 진해. 오 가성. 그러니까 옹예야도 약간 보면 우리나라 쪽인 걸 꼭 섞었어요. 그러니까 나 이거 꽹과리 치면서 불러 옹예야 이 가사도 되게 마음에 들더라고. 졸라 쫀득쫀득해. 와 갑자기 야 다른 곡 붙인 거 같지. 어 근데 슈가님의 랩 진짜 대박인데? 세기록은 자신과의 싸움이 개간지. 히딩크 오 부스트.
아우 뒤에 어 미친 듯하는 고음 헤비메탈 같아. 아니 자 그러니까 밴 아이돌 화면 밖으로 사라졌네. 아이돌 그룹인데 아, 네. 마치 밴 메탈 밴드 노래를 들은 듯한 아, 느낌이야. 그러니까 어. 어, 엄청납니다. 아... 나 몸에 땀 나요 지금. 아, 소름 돋았어 지금. 좀 소름 돋았어. 아 그러니까 이게 그 디오니소스라는 노래를 차에서 듣고 또 여기서 음원으로 들었지만. 그 우리가 이제 직전에 보고 온 VAR 할 때 그 MMA 무대 걸 봤잖아요. 와, 그 무대의 웅장함이랑 그 분위기 그리고 곡 전체의 완성도 이런 것들을 다 놓고 봤을 때 진짜 왜 아까 얘기했잖아요. 연말 시상식 때 다 데미 약간 장식하는 느낌으로 갔다고. 왜 그런 왜 이 곡을 썼는지가 아, 딱 그냥 오는 어, 딱 그 이 영상을 딱 보는 순간 영상미를 딱 보는 순간 이 노래를 듣는 순간 아 그래서 썼구나. 아 망치 하나 들고 연말부터 다 부시로 이제 다니는 아, 약간 그런 느낌. 방송국 돌면서 네, 아 참 엄청난 여운을 남기는 엄청난 아. 곡이었어요. 아,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또 얘기를 또 하겠지만 와 진짜 그 고조됐을 때의 그 밴드 사운드가 예. 진짜 아까 말했던 메탈 느낌의 미친 듯이 치는 드럼 막 이런 것들이 가미되면서 엄청 신나기도 하고 아무튼 그 되게 흥을 주체 못하게 만드는 그런 사운드였어요. 사람 뭐 네. 가만은 안 있게 만드는. 네, 가만. 그러니까 저런 자리에서 시상 연말 시상식에서 솔직히 가만히 앉아서 박수만 치면 재미가 없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특히나 그 뮤직 어워즈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보는 재미, 듣는 재미, 그리고 같이 참여할 수 있게 뭔가 몸을 들썩들썩하게 해주는 재미를 다 주는 삼박자를 고루 갖춘 엄청난 곡이었던 아니,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이렇게 막 메탈을 가다가 슈가님 랩할 때는 갑자기 장르, 음악 장르가 확 바뀌잖아. 아, 그때도 좀 소름 돋았어요. 그러면서 플로우가 막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약간 이런 식으로 하니까. 그리고 슈가님이 치고 나갈 때 좀 빠른 랩, 어. 약간 이제 좀 뭐라 해야 되죠? 약간 뭐라 이런 표현 썼으면 좀 그렇긴 한데 속사포 같은 예, 약간 뭐 좀 그런 말로는 조지는 랩? 아. 약간 그런 느낌으로 팍 치고 들어가시니까 조져버리지 그냥 랩으로 와 이게 엄청나게 느낌이 팍 또 오는 게 달라요. 또 중간에 한 번씩 쳐주는 게 아 엄청납니다. 아 이거 나는 그 거기서 보여주는 그 가사가 있잖아. 진짜 신기록을 매번 나 자신과의 경쟁. 그래도 아직도 난 목말라. 라고 이야기하는 게 그리고 되게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나 최고야라는 그런 걸 담고 있잖아요. 네네네. 그 나를 마셔서 나한테 다 우리의 다 취해라. 예술도 우리, 술이니까 어, 취하자. 우리 아, 예술에 취해라 약간 그런데 그거를 디오니소스라는 신을 통해서 소재를 가지고 곡을 풀어냈다라는 게 나 늘 이런 게 재밌어. 그러니까 이걸 표현하는 방식이 일반적이냐 일반적이지 않냐에 따라서 예. 이게 또 우리가 느끼는 재미가 달라지는 거잖아요. 저는 솔직히 좀 뭐 팬분들은 어떻게 또 생각을 하실는지는 모르겠지만 어 저는 여기에 또 이 노래에 또 분위기를 만들어주는데 한몫한 게 진님의 보이스가 요번에 진짜 제대로 꽂혔습니다. 아 그래요? 예. 아 진님의 보이스에 제대로 꽂혔어요. 혹시 진님 파트 어떤 부분 했는지 지금 기억나세요? 그러니까 약간 저음으로 약간 뭔가 했던 그건 좀 기억나요. 그러니까 이제 쭉들이 켜 이 파트를 어. 진님이 계속 불렀던 걸로 제가 기억하거든요. 쭉들이 켜. 근데 잘 들어보세요. 잘 봐요. 이 부분 딱 들으면서 느낀 게 이 부분이 말고 이 뒤에 하이라이트로 가면은
그 쭉들이켜를 진님이 쳐주거든요. 어떤 느낌이냐면 이게 디오니소스라는 게 결국에는 이제 중세 시대 어떻게 보면은 배경으로 하는 거고 막 신전 막 이렇게 아까 신전. 영상 봤을 때 나왔잖아요. 그럼 그때 이제 신전에서 쓰던 그 뭐 이렇게 악기라고 해야 되나 뭐 이제 도구 중에 하나가 예. 그 뿔라팔 아시죠? 중저음에 하고 쳐주는 거 있잖아요. 여기 쭉들이켜라는 그 그게 그런 역할을 하는 그 느낌이네. 음역대의 베이스로 그 이 디오니소스라는 그 신을 표현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그 음역대로 쳐주는데 저는 이게 들으면서 너무 소름 돋는 거예요. 와, 이 음역대 배치를 이렇게까지 할 수 있나? 아니, 난 그거 전혀 생각도 못했다. 이게 뒤에 가서 들어보면 잘 봐요. 잘 아니, 들어봐요. 천재네, 진짜. 하이라이트 부분 좀 들어가 볼게요. 여기서 계속 쳐주거든요. 이걸 다 같이 돌아가면서 해주는 건가? 그것까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음색을 좀 들어서 봤을 때는 이 파트를 맡은 건 정구 아 그 여기 진 님인 것 같은데 뒤에 처음에는 아까 부분 한 두세 번만 쳐줬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그냥 약간 한번 이제 예행으로 약간 부는 느낌이었다면 여기서는 본격적으로 파트마다 계속 한 번씩 불어주잖아요. 약간 이런 느낌 어떤 거냐면 약간 우리가 너희한테 쳐들어간다는 약간 이런 약간 진군하는 느낌으로 계속해서 붙여주니까 이 느낌이 저는 확 사는 거예요. 이게 이 딱 그 디오니소스라는 주제랑 중세의 느낌이랑 그 음역대의 보이스랑 이게 다른 분들이 위에서 막 치고 놀 동안에 본인은 무궁하게 계속 밑에서 그 분위기를 위해서 또 쳐주는 그런 게 있다 보니까 와 이게 진짜 배치를 음역대 음색대별로 진짜 잘했구나. 와 소름 돋는다 이 생각을 들으면서 계속 했거든요. 그래서 좀 이 얘기 하고 싶어가지고 좀 참고 있다가 친 것도 있긴 한데 예. 아 진짜 대박인 것 같습니다 저는. 아 이거 진짜 난 이거 들을 때 전혀 그렇게 생각 못했고 뭐 가사만 막 이러고 생각했는데 여기 사운드적으로 또 이렇게 또 배치가 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이 근데 드네요. 제가 얘기해주니까 그렇게 진짜 들리지 않아요? 그렇게 들려요. 그쵸? 약간 중세의 그 행진하면서 약간 진굴하면서 계속해서 약간 이제 저음으로 부르는 이게 그거죠 이제 그 병사들 사기 진작 사기 진작 시키는 우리가 왔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딱 해주는 느낌이 있어가지고 개인적으로는 이 파트에서도 굉장히 좀 소름 돋았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우리가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그 방탄소년단 노래가 어떤 식으로 발전이 됐고 그거를 좀 봐왔잖아요. 네네네. 처음에 들었던 그 곡의 구조가 점점 이제 발전되는 모습이 좀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때는 쭉 들었잖아요. 듣고 뭐 그 전하지 못한 진심 듣고 그 다음에가 뭐였죠? 그 신나는 곡 그 베스트 오브 미 듣고 이 다음에 이제 디오니소스 들었는데 저는 제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얘기를 안 했으면 저는 이 곡 진짜 좋다라고 추천을 해주고 싶다는 거라고 했잖아요. 예. 여기서 집중해서 들으니까 저도 이 쭉들이켜나 뭐 아니면은 영상에서 나오는 그런 소스들이나 이런 게 보였던 건데 이렇게 보면서 또 새롭게 느끼는 것들이 있으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진짜 노래로 어떻게 이런 사람들한테 이런 감정을 심어주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진짜 어디가 한계일까? 네네네. 내가 해왔던 거는 진짜 얕은 수준의 음악 같다는 생각이 진짜 많이 들었어요. 아, 네. 아무튼 근데 이런 좋은 곡들을 들으면 또 우리한테 또 좋은 영향과 그렇죠. 영감을 주니까 그래서 저희도 또 듣는 거죠. 찾아서 듣게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맞습니다. 아, 네네. 그러면 정말 좋은 곡이었습니다. 저희는 빨리 다음 곡 또 넘어가 다음 곡 드디어 마지막 시간으로 가는 건가요, 향해서? 네, 마지막이죠. 일단 인사드리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안녕.